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고 따라하는 베이킹 도쿄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그 32번째 이야기로 오독오독한 맛이 매력적인 프랑스 전통 구움 과자 사블레 플로랭탕을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삭한 사블레 반죽에 캐러멜라이즈한 아몬드가 만나 고소한 풍미가 가득한 구움 과자인데요. 플로랭탕은 프랑스어로 피렌치란 의미로 원래는 이탈리아의 구움 과자였으나 카틀린 여왕이 앙리 2세와 혼인할 때 이탈리아에서 함께 온 파티시에가 프랑스에 전파하였다는 이야기도 있고 플로란이라는 파리의 파티시에가 처음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진실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플로랭탕은 고소하고 바삭한 맛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는 프랑스 전통 구움 과자인데요. 지난 시간에 헤이즐넛 바나나 타르트에 타르트지로 소개시켜드렸던 파트 사블레를 베이스로 사용하고 캐러멜라이즈한 아몬드와 오렌지 향을 더하여 고소하고 향긋한 사블레 플로랑탕을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함께 시작해볼까요? 믿고 따라하는 베이킹 도우키 아줌마의 각종 레시피는 아래 더보기 링크를 꼭 확인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헤이즐넛 바나나 타르트 만들기 편에서 사용했던 파트 사블레를 만드는 방법으로 사블레 플로랭탕의 베이스가 되는 사블레를 만들 건데요. 오늘은 재료의 양이 많기 때문에 큼직한 볼을 준비해 주시고 박력분 240g을 체에 쳐서 넣고 설탕 120g을 넣은 후 살짝 섞고 차가운 버터 120g을 볼에 넣은 후 밀가루를 살짝 묻히고 스크래퍼로 잘게 잘라주세요. 파트 사블레를 만들 때에는 버터가 녹는 것에 주의를 하며 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용할 가루 재료를 계량한 후 냉장 보관하여 사용하시면 버터가 녹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처음부터 잘게 자른 버터를 넣었었는데요. 이렇게 가루를 살짝 바른 후 잘게 자르셔도 되고 지난 시간처럼 미리 잘게 자른 버터를 넣으셔도 됩니다. 버터가 잘게 잘 잘라졌으면 지난 시간과 똑같이 사블라주법으로 작업을 할 건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사블라주법 기억하시나요? 먼저 손가락에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버터를 으깨주시고 버터의 큰 덩어리가 없어지고 가루 재료와 섞여서 전체적으로 노르스름한 색깔을 띠면 양손 끝을 이용하여 가루를 가볍게 비벼줍니다. 방향을 바꾸어가며 전체가 골고루 잘 섞이도록 비벼주시고 손바닥을 이용하면 버터가 녹을 수 있으니 손 끝으로 버터가 녹지 않도록 주의하며 재빠르게 작업해주세요. 파트 사블레의 사블레는 모레라는 프랑스어이고 버터와 가루 재료를 모래 알갱이처럼 섞어서 반죽한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었는데요. 파트 사블레는 이렇게 구운 과자나 타르트지로 많이 사용되어 활용도가 높으니 꼭 익혀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액체 재료를 넣을 건데요. 가운데 공간을 만들고 계란 50g에 바닐라 엑스트랙 3g,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섞은 후 가운데 쏟고 스크래퍼로 반죽을 자르듯이 섞어줍니다. 방향을 바꾸어가며 전체를 골고루 섞어주시고 반죽이 보시는 것처럼 몽글몽글하게 큼직한 덩어리로 뭉쳐지면 반죽을 작업대에 쏟고 보시는 것과 같이 손바닥 끝을 이용하여 반죽을 앞쪽으로 미끄러지듯이 밀면서 뭉쳐줍니다. 버터가 녹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반죽을 한 덩어리로 뭉친 후 랩에 싸서 1시간 이상 충분히 냉장고에서 휴지를 시켜주세요. 1시간 이상 반죽이 충분히 휴지가 되었으면 이제 반죽을 면봉으로 밀어볼게요. 파트 사블레를 구울 오븐팬 크기에 맞추어서 유산지를 준비할 건데요. 제가 사용할 오븐팬 사이즈는 가로, 세로 약 25cm의 정사각형 팬인데요. 이 팬의 높이와 내변의 길이에 맞추어 유산지를 접어서 준비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열 전도율이 낮은 나무로 된 널판지를 사용하면 파트 사블레를 면봉으로 밀 때 편리한데요. 이 널판지 위에 준비한 유산지를 올리고 휴지를
휴지가 끝난 파트 사블레를 올립니다. 덧가루를 뿌리고 면봉으로 두드려서 반죽의 단단한 정도를 일정히 유지하고 다시 네모난 모양으로 반죽을 뭉쳐주세요. 그리고 틈틈이 덧가루를 뿌려가며 반죽을 면봉으로 밀어주는데요. 반죽 아래에 있는 유산지를 돌려가며 반죽을 가능한 한 네모난 모양으로 밀어주세요. 반죽이 너무 부드러워지면 널판 지체 냉장고에 넣었다 꺼냈다 하며 덧가루도 충분히 뿌려주시면서 작업을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유산지에 접어놓은 선까지 반죽이 밀어졌으면 보시는 것처럼 스크래퍼로 선을 따라 반죽을 자르고 반죽이 모자란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남은 반죽을 잘라서 붙인 후 면봉을 이용하여 두께를 일정하게 정리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남은 반죽을 스크래퍼로 잘라서 정리합니다. 반죽이 네모난 모양으로 다 성형이 되었으면 오븐팬에 올릴 건데요. 유산지의 네모서리에 가위집을 내고 유산지째 반죽을 오븐팬에 옮깁니다. 그리고 포크를 이용하여 꼼꼼히 구멍을 내줍니다. 버터 함량이 많은 파트사블레는 상온에서 다루기가 쉽지 않고 특히 이렇게 커다란 정사각형으로 미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께서 가정에서 편리하게 만드실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아무쪼록 성공적으로 반죽을 성형하셨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반죽을 냉장고에서 약 30분간 휴지를 식혀주세요. 반죽이 휴지되는 동안 오븐을 180도로 예열해 두고 파트 사블레 위에 올릴 재료를 준비해 볼게요. 오렌지 필 30g을 계량하여 예열되고 있는 오븐 위에 올려놓거나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따뜻한 상태로 준비해 둡니다. 그리고 아몬드 슬라이스 100g을 계량하여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약 10분 정도 구워줍니다. 약 10분 후 옅은 갈색을 띠고 고소한 냄새가 나면 아몬드 슬라이스를 꺼내고 냉장고에서 휴지가 끝난 파트 사블레를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넣어 윗면이 엷은 갈색으로 구움색이 날 때까지 약 25분간 구워줍니다. 약 25분 후 윗면이 엷은 갈색으로 구워지면 오븐에서 꺼내고 이제 파트 사블레 위에 올릴 아파레유를 만들어 볼게요. 아파레유란 여러 가지 재료를 밑장만하여 혼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우유나 계란 등이 들어간 액체 상태의 반죽을 말하는데요. 커다란 냄비에 설탕 105g, 꿀 35g, 물엿 35g을 넣는데요. 영상에는 잘 안 잡혔지만 물엿을 계량할 때에는 물을 묻힌 손으로 물엿을 떼어서 계량을 하시면 보다 쉽게 정확한 양을 계량하실 수 있습니다. 스푼 등을 사용하시면 스푼에 물엿이 묻어서 정확히 계량하기 어려우니 이 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생크림 70g, 버터 70g, 오렌지 껍질을 살짝 갈은 오렌지 제스트 1개분을 넣어줍니다. 오렌지 제스트를 넣으시면 풍부한 오렌지 향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기호에 따라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냄비를 불에 올리고 내열 스패출라로 저어가며 118도에서 120도까지 온도를 올려주세요. 온도가 118도까지 올라가면 냄비에 불을 끄고 준비해 놓은 아몬드 슬라이스와 오렌지 필을 넣고 섞어줍니다. 차가운 아몬드 슬라이스나 오렌지 필을 넣으면 아파레유가 급격히 식으면서 굳게 되어 작업이 어려우니 아몬드 슬라이스나 오렌지 필은 따뜻한 상태나 상온으로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구워놓은 파트 사블레 위에 아파레유를 모두 쏟고 스패출라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넓게 펴줍니다. 파트 사블레가 너무 차가운 상태면 파트 사블레가 갈라지거나 아파레유가 식으면서 굳어져서 작업하기가 어려우니 파트 사블레를 구우신 후 연결하여 바로 아파레유를 만들어서 작업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플로렌탕의 아파레유는 가능하면 일정한 두께로 넓게 펴주셔야 오븐 안에서 일정한 색깔로 골고루 잘 구워지니 이 점 주의하세요. 아파레유가 골고루 잘 펴졌으면 180도로 예열한 오븐에 넣어
약 20분에서 25분간 구워줍니다.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진 플로랭탕을 오븐에서 꺼내고 아파레유에 캐러멜이 조금 굳어질 때까지 식혀줍니다. 아파레유의 캐러멜은 조금 굳었지만 아직 따뜻한 상태에서 플로랭탕을 잘라줄 건데요. 깨끗한 유산지를 위에 덮고 오븐 팬을 뒤집어서 플로랭탕을 팬에서 꺼냅니다. 그리고 유산지를 떼어줍니다. 이제 원하시는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자를 이용하여 작은 칼로 표시를 하여 세로로 전부 자른 후 가로도 자를 이용하여 표시를 한 후 원하시는 크기로 잘라줍니다. 플로랭탕을 자르실 때 주의하실 점은 플로랭탕이 따뜻할 때 작업을 하셔야 하는데요. 플로랭탕이 완전히 식으면 캐러멜 부분이 딱딱하게 굳어서 자르기가 힘들고 너무 뜨거울 때 자르면 칼에 캐러멜이 묻어서 자르기가 어려우니 이 점 꼭 주의하세요. 오늘 사블레 플로랭탕 어떠셨나요? 추석맞이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는 구독자분의 좋은 의견을 바탕으로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매력적이고 고소한 아몬드와 파트 사블레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사블레 플로랭탕을 구워보았는데요. 오래 기다려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바삭한 사블레 반죽에 캐러멜라이즈한 아몬드가 만나 고소한 풍미가 가득한 개인적으로 정말 애정하는 프랑스 구움 과자인데요. 특별한 날에 소중한 분들께 전해드리면 훌륭한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하얀 순백색의 천사의 케이크 엔젤 푸드 케이크를 함께 구워보겠습니다. 계란에 흰자만을 사용하는 엔젤 푸드 케이크는 천사의 링의 모양을 하고 있는 엔젤 틀에 굽기도 하고 시폰 케이크 틀에 구워서 엔젤 시폰 케이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가볍고 부드러운 식감과 저칼로리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순백색의 엔젤 푸드 케이크 다음 시간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도쿄 아줌마에게 큰 힘이 됩니다.